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제난 시대의 검찰권 행사의 방향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정부 여당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소규모 자영업자, 그 밖에 일반 개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걱정 또는 그 예상이 저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원인 속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있겠습니다.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그 밖에 각종 개선되고 있지 않은 기업 규제, 그리고 강성 노조들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만의 또는 정책 이반자, 경제 정책 이반자들만의 다만이 아니고, 또 관련된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이러한 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사법부, 특히 우리 검찰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검찰의 어떤 그 수사,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 검찰이 크고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런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로 조사를 받거나 또 법을 본의 아니게 어기는 그런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검찰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검찰은, 저도 과거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항상 국민의 검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존경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뢰를 받는 그런 검찰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시대의 검찰을 얘기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나는 기억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20여 년 전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IMF 시대에 그야말로 온 국가적인 그 경제 위기난 속에서 그 당시 모든 국가기관이 그러한 시대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검찰도 그 당시에 IMF 시대의 검찰권 행사 방향이다 하는 제목으로 전국의 각 검찰기관의 기관장들 검사장 회의를 열고 전국 각 검찰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가 1997년 말에 저희가 IMF가 왔으니까 아마 이것은 98년도 일이 될 것입니다. 98년 당시에 그때 상황을 먼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IMF 시대에 철퇴를 맞은 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생각을 해서 기업 대표를 검찰의 조사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자제한다든가, 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한다거나, 또 기업에 대해서 소위 저임망식 수사, 또 속칭 먼지털이식 수사, 또 별건 수사, 이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된다. 전국의 검사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의 그 지혜, 나름대로 생각한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검찰청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양형, 처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좀 제소하자. 예를 들면 양벌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잘못하면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이런 양벌 조항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좀 완화를 해주자. 어쨌든 악덕 기업인, 그야말로 사회에 해를 끼친 어떤 누가 봐도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좀 배려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도 똑같은 그런 방안을 우리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이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 대표를 소환을 자제하고 압수수색을 신중히 하고 전면식 수사나 별건 수사를 자제하자는 것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이 기업에 대한 특히 경제난 시대의 기업에 대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의욕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어떤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내는 그러한 그러면서도 또 조기에 어떤 시비를 가려줌으로써 기업이 장기간 그러한 검찰 조사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 시달리지 않게 하자. 이런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검찰의 어떤 경로로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그 대상이 되는 순간에서부터 그야말로 완전히 초비상 상태가 됩니다. 관계자들이 혼비백산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협력업체나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주변까지도 총체적으로 그 기업과 관련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상장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수사의 대상이 된 그 기업에 대한 수사의 방식, 또 수사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 기업에 정말로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수사를 맡은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잘 실감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또 알아도 기본적으로 이런 영향에 대해서 둔감할 뿐 아니라 알아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왜 그러면 법을 어겼느냐, 규칙을 어겼느냐 하는 그 원칙론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어떠한 자세로, 검찰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법의 엄정함을 세우면서도 그야말로 참 소위 그 관계인들이 승복할 수 있는 수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박수받는 수사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 검찰권 행사가 우리 기업 경제를 절대 성장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수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참 기업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원래의 수사 목적이 뭐든지 간에 압수수색을 해서 회사의 자료를 다 아마 쓸어 담아 오듯이 이렇게 와서 들추다 보면 원래의 어떤 그 수사 대상이 됐던 상황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기업의 내부 돌아가는 상황들, 특히 자금의 운용 상황 등을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소위 비자금 수사라든지
기업 회계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들. 이게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요. 자수성가한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그 기업 또는 대주주의 모든 재산, 심지어 집까지도 다 그 기업의 어떤 그 금융권 대출의 보증으로 잡혀 있다 보면 그야말로 그 기업인으로서는 자기의 막 개인 재산 모든 것이 그 기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별 어떤 그 대외 채무가 없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금 운용에 있어서 좀 이 맑은 눈으로 보다 보면 이 법인 자금과 그러니까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막 그 혼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학습이 돼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오래된 다소 역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하루아침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 회계의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그 기업 본래의 그런 회계 문제가 아닌 다른 예컨대 무슨 공무원 뭐 뇌물건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인들의 어떤 그 소위 갑질 행위라든지 이런 소위 미운털이 바뀌는 어떤 상황에서 그 기업의 그런 자료들, 장부들을 다 쓸어오다 보면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그러한 여러 가지 허물들이 들추어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대한항공 가족 사례에서 봤듯이 그야말로 참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봅니다. 저는 뭐 그런 기업들의 크고 작은 비리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그것을 관용을 하고 두둔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는 없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없지만 기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 거래 어떤 내용 이런 부분을 위축시키는 데는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우리 기업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또 그만큼 그에 따른 개개인의 민생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최저임금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직하는 가정 또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말로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검찰에서 우리 사법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선도적으로 이것을 행사하면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법활동의 어떤 그 주도를 하게 되는 우리 검찰에서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제난 시대에 우리 검찰이 검찰권 행사를 정말 국민들의 그 승복하는 그런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검찰 종사자들이, 검찰 구성원들이 사회 현실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나름대로 공부, 학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에 이 김영란법의 뭐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역기능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 저 자신이 아직 법조계에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직에서 실제로 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우리 검사들과의 대화의 기회가 아예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선배들과의 어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무슨 뭐 어떠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뭐 특별히 어떤 뭐 예우를 정관 예우를 받고
어떠한 나름대로 청탁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기가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은 바깥의 얘기, 세상의 얘기, 시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또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이 정보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 나온 이후로 아예 그런 기회가 차단되다 보니까 우리 검사들이 각자의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 검사들에게 나름대로의 각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어렵다면 신문 사설만이라도 열심히 좀 읽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어떤 여론이 있는지, 경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회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교과서에서 얻은 짧은 지식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말고 법 조문 몇 안 되는 그 짧은 그 조문으로서 이것이 사회 현상들을 전부 재단하는 것, 우리가 배임죄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또 어떤 것이 이것이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임원으로서 소위 법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임무의 위배 행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런 사회적인 풍부한 사회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을 살리는 그러한 검찰권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에 비유하자면 병을 고칠 때 예를 들어서 몸에 중병이라고 하는 그런 몸에 어떤 암덩어리가 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암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숨을 거둔다면 이것은 제대로 병을 고친 의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몸의 신체 병에 비유하자면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위반 요소들, 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기업은 결국은 성장이 목표이고 생산성 확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또 목표여야 합니다. 기업이 많은 실적을 거두고 수입을 많이 올림으로써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 증대,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그 과정에서 일부 법과 어떤 규칙의 잣대에 비추어서 좀 위반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고칠 때에 그러한 기업의 어떤 특성, 기업의 목적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말 환부만을 이 역대 검찰총장이 취임사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환부수사,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를 하자고 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우리 검찰의 현재 종사자들은 거듭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그래서 조기에 시비를 빨리 가려줘야 된다는 것,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별건 수사라든지 과잉 수사, 압수수색의 어떤 남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수사기관 편의적인 충분히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일단 소위 축소수사 기타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인지 그냥 압수수색부터 그냥 만연히 하고 보는 이러한 관행적 회단을 고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과 더불어서 수사라는 그런 기능도,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소위 사법경찰의 어떤 그런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피의자의 권익을 준수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가 직접 하는 수사에 대해서도 그러한 엄격한 인권의 잣대를 대는 그러한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권 의식을 가지고 관용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이 경제난 시대에 우리 검찰이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 또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검찰이 되어서 우리의 기업, 경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 경제 흐름 속에서 불이한 요소들을 제거를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 경제라고 하는 큰 몸통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이 역할해 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